젤리 먹어보자. 밤. 사과 젤리 먹어봤으니 꿀 젤리. 아침에 무슨 뽕 마이구미처럼 식감이. 먹어보겠습니다. 구멍이 뻥뻥 뚫려있네. 맛있다. 진짜 마이구미보다 좀 더 쫄깃하고 상큼한 맛? 좀 더 주스의 맛? 사과도 맛있는데 포도가 훨씬 맛있네요. 제가 포도를 좋아해서 그런가? 반 정도 열면은 포도 주스 즙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좀 더러워 보일래나? 이렇게 안에 이런 식으로 즙 같은 게 들어있는데요. 훨씬 맛있답니다. 진짜 마이구미 맛 나는데 좀 더 진한 마이구미 맛. 맛있다. 이거 다 먹어야지. 먹어 치워야겠네. 젤리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주스 먹는 맛이랑 똑같아서 맛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해체 과자 쓸데없이 맛있어. 짭조름하고. 전에 먹었던 거랑 차원이 다르게 맛있는데 행복한 맛이 뭉그칠하게 된 맛있어. 표정이 두 개 있는데 얘가 더 귀여워. 그쵸? 이거 선물해 줘야겠다. 꺼리 분양이 원숭이만큼 크네. 가까이 가볼까? 도망갈래나? 도망가는데? 혹시 내가 보이니? 도망가네. 애기 고양이도 있다. 따라가지 말자. 괜히 쫓아갔다가 도망가자. 차 쪽에 있으면 위험해서 안 좋은데 얘네들. 걱정이네. 어쩔 수 없지. 아 힘들어. 교회 와서 오늘도 라면. 청양고추 짬뽕. 청양고추 라면 좋아하는데 짬뽕은 처음 먹어보는 컵라면이라 저녁으로 이거 먹겠어요. 냄비도 가져왔어요. 컵라면이지만 냄비에 익힐 거거든요. 콜라에 얼음도 따라왔습니다. 밥도 있어요. 밥도 같이 먹을 거예요. 치밥처럼. 그리고 옷까지 제대로 아주 챙겨왔습니다. 물을 붓고 햄까지 썰어 넣었으니까 맛있겠죠.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짬뽕 맛은 그래도 좀 덜할 것 같아. 햄 때문에. 일단 물을 붓고요. 젓가락이 좀 지저분해 보이죠? 괜찮아요. 어차피 내가 먹을 거고 씻을 거예요. 한번 씻고 먹어야지. 더러워서 안 돼. 물 햄. 우유는 액세스부터 먹는 방법이 있을 텐데. 옆면이 QR을 통해 청양의 관광지를 확인해보세요. 응, 안가. 응, 안가. 초등학교 응, 아니야. 옛날 말이야.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뜨거움을 주의. 그냥 넣고서 3분 동안 하면 되네. 왜 얘는 설명서가 없어? 아, 여기 있다. 액체 스프, 청양고추 불러 같이 넣고 끓는 물에 조리. 그렇군요. 그냥 쉽네요, 생각보다. 내 컵라면이라 양이 적어. 생각보다 맛은 있을 텐데. 그냥 바로 한꺼번에 넣어주면 되나 봐요. 너무 비린기, 햄 때문에 비린기 나요. 청양고추가 맛있어요. 후추도 막 뿌려주고 맛있게. 후추. 후추. 됐다. 후추 뿌려줘. 설탕 같아. 하이. 옛날에 먹어봐서 아는 거지. 신기한 건 있잖아. 쓰레기도 치워버리지. 그냥 버리는 김에 다 같이 쓰레기 치워. 고추 같은 거는 코팅 안 해도 될 것 같아. 귀찮기도 하고. 쓸데없을 것 같아서. 양념장까지 같이 넣어놨어. 와. 여기서 짬뽕 맛이 나는 거겠죠? 이렇게 보니까 약간 극혐인데. 비주얼이 별론데요. 그리고 오늘 틀이 왔어요. 아이스크림 틀하고 석고 틀하고 곰돌이 모양 틀인데 얘는 레진도 쓸 수 있고 석고 틀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웬만한 석고 틀이 따로 보관을 해놔야 되는데 이런 것도
먼지도 묻어서 더러워졌죠? 새상품인데? 찢어지면 안 돼요. 올드는 약해서 찢어질 수가 있었고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팔팔 끓여서 만나게 먹어봅시다. 맛있겠다 벌써 보다. 하고 라면하고 햄하고 완벽하죠? 맛있겠다. 찬밥을 말은 거라 잠깐 근데 너무 참을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좀 데워지게 국물에 섞고 있어.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씻었거든요. 불안해서 같이 맛있게 저녁을 먹겠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오랜만에 라면 먹으니 좋네요. 너무 오랜만이 아닌 건가? 모르겠다. 일단 맛있게 양념하겠습니다. 안녕. 맛있겠다. 먹었을 때 때문에 내 맛이 없었어요. 근데 먹을만 했거든요. 짬뽕 먹더라고. 근데 월미당인가? 나 이제 저희 작은 오빠가 칼국수? 고기국수 맞죠? 국수 맞네. 손으로 하니까 좀 더러워 보이는데 고수 추가해서 고수거든요. 양이 좀 많아. 이거 국물 엄청 뜨겁다 그랬는데 조금 1시간 있다가 먹는 건데 엄청 뜨겁네요. 다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조심하라고. 근데 진짜 배달원이 1시간 넘게 계시는데 소화시키느라고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아직 뜨거워. 다행이다. 지금 먹으려고 하는데 식기 전에 먹으면 다행이다. 가위가 이렇게 안 좋은데 잠시. 그럼 여기서 먼저 부은 다음에 먹어야 돼. 다칠 것 같아. 엄청 뜨거워. 조심해서 간단하고 국물 먼저 붓고요. 뜨거워. 맛있겠다. 소스도 따라서 소스도 같이 먹으면 돼. 소스 따라간 같이 먹으면 됩니다. 이게 소스 새 거구나. 얘는 좀 오래된 소스. 새 거 소스. 여기다 찍어 먹고 발라 먹고 할 거다. 국물을 부어줍시다. 그래서 그리고 맛있게 양념하고 치우면 돼. 국물이 좀 넘칠까봐 조금 남아놓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배불렀는데 소화가 좀 됐어. 은근히 영양을 좀 많이 안 먹어서 밥을 좀 남겼거든요. 그래서 먹으면 될 것 같아. 젓가락 해갖고. 사실 국수 좋아하는데 기운은 건강하지 못한 저에겐 딱이네요.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하지 못했거든요. 이거 먹고 건강 좀 챙기려고. 엄청 피곤한데 잘 됐다. 국물에 뜨거운 국물에 소스를 끓여줍시다. 근데 이 소스는 고기에 찍어 먹는 거겠죠? 면에다 찍어 먹어도 맛있고. 잘 풀어주자. 양이 꽤 많아요. 차도이였나? 고기가 좋은 고기. 고수도 많아서 좋네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인형도 사서 택배로 보내고 알바도 좀 풀어줘야 돼. 뭔가 흘러서 큰일 날 뻔. 선물 보낼 것도 어제 미리 짜놔가지고 포장해놔서 과자랑 이런 거 이렇게 갖고 영상 찍으려다가 바빠서 못했거든요. 피곤해서. 왜 이렇게 면이 안 풀려. 면이 국물이 뜨거운데도 잘 안 풀리네. 다 풀고 먹어야겠습니다. 그러져라. 두 손으로 해야 될 것 같아. 다행히 국물 안 돌았다. 다 불었어요. 힘들게 불었다. 양이 꽤 많아서 배불렀을 때 이제 소화시키고 먹는 거지만 다 먹을 수 있을까? 면이 쪽쪽 끊기진 않아. 다행히 면이 좀 오래되지 않아서 괜찮은가 봐요. 끊기 전에 먹어야지. 붙어버린 맛 없어. 끊기지. 쪽쪽 늘어나. 다행이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좀 더 팔팔 끓는 국물 했을 때 먹을 걸. 좀 식었을 때 먹어서 약간 후회가 되는 것 같아. 어쨌든 맛있게 먹을게요. 배진대로 빗대게 다 만들고 새벽이 되어서 이제 자야겠습니다. 쌀국수도 좀 맛있게 먹었는데 좀 남아서 내일 먹어야 될 것 같아. 엄청 피곤하다. 자야지. 여기 주무세요 여러분. 안녕.